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남 지역에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면서 전통시장 등은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린 오늘 새벽,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목포시 주교동과 용해동 등에서 농경지와 주택가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 넘어간 데로 간이 그잘 못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침수가 돼요, 지금. 또한 무안군에서는 700여 세대 아파트에서 20여 분가량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진도 154.4mm를 최고로 목포 119, 영암 111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들어 전남 지방은 호우 경보와 주의보가 모두 해제되고 햇볕이 나오면서 공원 묘지에는 벌초를 하는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재래시장도 추석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얇아진 호주머니 사정에 씀씀이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비도 오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한 다음 주 이번 일요일 지나고 한 월요일 오후나 그때부터나 좀 손님이 있을 것 같아요. 일요일인 내일 목포 등 전남 지방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2.5m로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오후부터 높아지겠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올 추석 광주 전남에서는 보름달 구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19일 광주 전남은 구름만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광주 전남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한 기운이 감돌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하철 승객 3명 중 1명은 무임승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하철 승차 인원 1,804만 명 가운데 무임승차 인원은 585만 5천 명으로 전체 승차 인원의 32.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7개 지하철의 평균 무임승차 비율 15.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 지하철의 무임승차율이 높은 것은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등 무임승차가 가능한 대상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농촌은 지친 심신을 추스르기 위한 장소로도 제격이죠. 젊은 농업인을 소개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농촌 공동체 생활을 선택한 20대 청년을 만나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28살 김정훈 씨의 하루는 농사 울력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후 이어지는 4시간 안팎의 농사일. 도시에서 나고 자라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되게 힘들었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마을에서 이제 다 같이 하는 울력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던 정훈 씨.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응어리진 마음은 풀리지 않았고 고민 끝에 지난 겨울부터 한 명상단체에서 운영하는 생태 공동체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산일도 하고 마을에 오는 손님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도 참가하며 지친 심신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이런 뭐 걷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자신 힐링하는 시간이 무조건 그 사람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돌아가더라도 다른 이들의 치유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인생의 방향은 정했습니다. 상처받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하나의 계기의 시간을 제가 이제 마련해 줄 수만 있다면 이제 그게 또 제가 또 하고 싶은 일이고. 마음은 넉넉하게, 물질은 소박하게라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김정훈 씨. 현대인들에게 농촌이 치유의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가 건강지수 평가 결과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료 컨설팅 전문기관인 엘리오엔 컴퍼니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건강성과와 질병 예방 등 25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광주시의 종합건강지수가 77.5점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76.4점을 받은 울산이 차지했고 이어 대전, 서울, 대구 순으로 평가됐습니다. 제2회 도서관 문화마당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광주시립도서관과 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도서관 문화마당에서는 광주지역 도서관과 민간 독서단체 등 2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가족 독서 골든벨과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체험을 즐겼습니다. 특히 50개 독서 체험 부스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거 몰려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강진군 신전면의 한 농사용 담소에서 53살 A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담소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다가 물에 빠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추석을 맞아 벌초를 하기 위해 고향에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의 한 주점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광양시 광양동 한 주점 계단에서 40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길을 가던 사람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도시민 유치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도시민 유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타지에서 전남으로 이주한 타 시도민은 3,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화순군이 72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성군, 해남군, 영암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귀농형이 2,1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